교육감님, 여기 저 여기에 저기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. 저희 스마트 우리 회원사인데 잠깐 좀 오셔서 예 일로 오시면 됩니다. 크로마키는 없지만 방송입니다. 예 오늘 저 그 높으신 분들이 저희 이수철하고 또 오시죠. 저희 학회가 있습니다. 저희가 스마트 학회라고 그래서. 지금 선생님과 같이 하는 스마트 학회가 예, 저기가 만 명 선생님들만 또 우리 스마트 학회 5천 명이 캐리스랑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코로나 오기 전부터 3년간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코로나 딱 오니까 우리가 한 스마트폰에 나오는 선생님과 교실 그걸 하는데 정말 그 저희 주머니에서 돈을 내가지고 제가 이제 운영위원회 돼서 가보니까 천만 원도 없어가지고 학회지도 못 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저 회장님하고 오늘 꼭 그 교육감님들 또 이 장관님 모시고서 우리 HTHT랑 같이 학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5천 명이 연구를 할 테니까 예. 요거 좀 하나 놓고 합시다. 네, 그러겠습니다. 아 그래서 우선 이제 저희 학회에 대한 지원을 좀 공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. 5천 명 연구 논문을 쓰게끔 해가지고 피드백을 각 그 교육감님한테 할 테니까. 네. 아니 그건 여기서 아니 근데 아까 제가 네. 이 교육도 이제 네. 기본은 잡아가면서 그렇습니다. 기본은 지켜가면서 네. 많은 그 이 다양한 네네. 그 의견이 그렇습니다. 전부 수렴돼서 네. 에, 이렇게 좀 혁신해내는 맞습니다. 말 그대로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가야 네. 우리 교육이 예, 선도적으로 변화를 길게 이제 할게요. 보시면서 예, 그, 그래서 예. 그래서 지금 그 HDHT 그 방향을 가지고 네네. 그 스마트 학교에서 하시는 여러 활동들이 네네. 우리 한국 교육을 실질로 진실로 네. 바꿔 나가는데 네. 저는 이 선도자 역할을 좀 하기를 기대합니다. 네, 그렇게 그런 하겠습니다. 점에서 경기도 교육청도 관심 갖고 네, 교육감님 지금 이제 저희가 학회 이런 연구 결과나 네. 토의 결과들이 네. 실제로 교육 현장에 실현될 맞습니다. 수 있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예. 그 아주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예, 그렇게 그렇습니다. 저도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. 저희가 이제 학회에서 새로운 기술 스마트폰에 그렇죠. 어떻게 강의를 하는 지금 이런 것도 우리나라 그렇죠. 기술입니다. 맞습니다. 이게 다 그 교실이 다 바뀔 수 있고 한데 맞습니다. 우리 스마트 학회가 3년 4년간 캐리스 이제 나오셨던 그 원장님께서 예. 해서 주관해서 이 시대가 올 거를 예측하고 한 학회인데 그렇죠. 그렇죠. 15,00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어떻게 보면 스마트 학교 회원님들 15,000명은 네. 네. 교육의 미래 흐름을 이 선도적으로, 선제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주도해서 나가시는 그렇습니다. 분들이니까 오늘 이게 높은, 저는 예. 선교사여 전도사로 아니 목사님 같으세요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네. 사실 적절한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네. 하여튼 그 이 종의 그 선구자 역할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. 앞으로 꼭 그런 구상들이 실현돼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또 전 경기도 교육이 네. 예, 정말 그 학생들에게도 이 공감하면서 참여가 네. 많고 맞습니다. 또 그게 학생들의 미래에도 여러 방면에서 네. 예, 정말 도움이 되고 네. 또 그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더욱더 잘 이렇게 닦아주고 제시해주는 저는 네. 그런 역할을 기대합니다. 아무튼 새로운 이제 메타버스 시대든 스마트폰 5G들이 오면서 네. 저희가 모든 선생님들의 강의를 또 스마트폰으로 올리고 네. 그런 네. 활동을 쭉 해왔기 때문에 네. 한번 좀 HTHT 이런 아주 그 하이 테크놀로지와 하이 터치를 가지고서 좀 더 학생과 이제 선생님들이 교실에서는 같이 네. 터치하고 네. 또 스마트폰으로는 선생님들의 메시지를 듣는 그런 형태의 하이브리드 네. 교육 플랫폼이 되도록끔 그렇죠.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예. 네, 고맙습니다. 아유, 네. 정말 응원합니다. 네, 예. 네 고맙습니다.